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음식은 뭐라고 정확하게? 김밥. 김밥. 김 플러스 중요해요. 그 단어가 중요해. 김밥. 자, 시작해 주시죠. 오 마이 갓. 선배님, 이거 피부 자를 줄 알아요? 피부가 뭐야? 여기 티... 껍질? 벗겨져 있을 건데? 빼야죠. 아니야, 구우면 바삭해지지. 구우면 맛있어. 그래요? 그럼. 껍질이 제일 맛있는 거야, 생선은. 근데 한국에서 껍질 잘 안 쓰던데? 써. 생으로 좋아요. 먹을 때는 껍질을 벗겨내는데 구울 때는 껍질 하는 게 맛있을 그럼. 수 있어요. 그래요? 연어 껍질 같이 구우면 맛있어요. 오케이. 생선이 일반적으로 껍질하고 살하고 사이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되게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껍질 있는 쪽을 구워요. 아, 근데 제가 껍질을 안 좋아했어요. 껍질 없는 것 같은데? 아, 없네? 있어요. 있어? 네. 맞네요. 얼마 주고 샀어, 이거? 5만 원이요. 5만 원? 네. 아, 3만 7천 원? 이 사람이 그새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러네. 아니요. 그러니까 다른 재료를 같이 사야 되고. 제작비에 준 거지? 아니요, 제가 샀어요. 제작비 줬다는데? 아, 돈을 다시 받아야죠. 제가 그거 봐. 그런데 그걸 자기가 3만 원만 사려고 5만 원 샀다고 거짓말 하려고. 아니, 다른 재료를 같이 샀어요. 여기 써있는 3만 7천 원 200원이라고 써있구만. 훈제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어? 훈제는 그냥 먹어도 돼. 아, 백기계? 아, 백기계 말려니까. 그래요? 아니야, 백기계 백기계로 백기계 우리는 구워 먹자, 야, 이거. 다 그게. 썼어요? 예, 다 썼어요. 이대로 구워. 훨씬 이대로 맛있어. 오케이. 파삭 크런치해진다니까. 오케이, 비늘은 잘 벗겨져 있겠지? 보면 되지 뭐. 이건 훈제 연어라.